세계실에 나타난 아린 수빈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바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주소녀 안녕하세요. 둘 셋 우주랭 안녕하세요. 소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기다려서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주소녀가 돌아왔어요. 박수. 네 우주랭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귀엽고 예쁘고 멋있고 다 우주소녀 무대가 곧 방송됩니다. 오. 우정들이 기다려주신 만큼 열심히 멋진 무대 보여드릴게요. 와우, 네 반갑습니다. 우주소녀의 따끈따끈하신 곡 언내추럴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우주소녀 언내추럴은요 사랑에 빠졌을 때 아주 부자연스러워지고 어색해지는 나의 마음과 행동을 아주 알쏭달쏭하게 표현한 아주 신나는 팝댄스 곡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오, 네 그렇다면 이번 무대에서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포인트 세 가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무대의 포인트 세 가지는요 바로 저희의 눈, 코, 입입니다. 와우. 네, 너무너무 예쁘네요. 이번에 우주소녀가 너무너무 궁금한 아린이의 빨리빨리 TMI 시간인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빠른 답변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네. 다영씨, 가장 좋아하는 본인의 별명은? 아, 저는요. 다똥이, 그리고 뽀삐, 그리고 주주를 좋아합니다. 와우, 네, 좋습니다. 보나 씨가 최근에 네. 가장 자주 쓰는 이모티콘은? 이모티콘이라기보다는 저희 안무에도 있는 이거 무슨 짤이었죠? 상상도부터 정체 짤, 이 포즈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럼 여름 씨가 뮤직뱅크 올 때 꼭 챙기는 한 가지는? 우정들을 사랑하는 마음. 연정 씨가 팬들에게 추천하는 불금 야식 메뉴는? 저희 노래와 함께 먹는 곱창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엑시 씨 작사할 때 주로 어디서 영감을 받으시나요? 네, 저희 뮤즈는 저희 우주소녀 멤버들입니다. 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주소녀의 컴백 무대는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다영 씨? 네, 더 예뻐지고 더 강렬해지고 다하는 우주소녀의 컴백 무대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잠시만요. 최초로 공개되는 우주소녀의 라스트 댄스 무대도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